남성 호르몬의 부족은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1년에 0.8에서 1% 정도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마치 이제 가랑비비에 어쩌는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이 남성 호르몬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증상은 어떤 확연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좀 막연하고 애매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감 같은 경우 욱하는 어떤 분노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뇌하수체 성선자극 호르몬이 고환의 세포를 자극해 형성되는데 전반적인 남성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이 저하되면 성욕감퇴와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이상이 생기고 탈모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감정기복과 우울감 등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 당분이 과다해져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질환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게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절치 못하는 거고요. 2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남성 호르몬 투여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호르몬 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갱년기 호르몬에 감소되는 그런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결국은 호르몬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남성 호르몬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위험성은 없을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제일 관련된 암은 이제 전립선 암이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우리가 남성 호르몬 사용을 좀 조심하고요. 왜냐하면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전립선 암의 발생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아서 전립선 암 표지 인자라는 검사를 같이 하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특히 뼈나 근육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성장 호르몬은 제2의 갱년기 증상과 관련이 깊다. 사춘기 때 가장 분비가 활발한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도 분비가 되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성장 호르몬이란 대뇌 밑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체내에서 뼈, 연골 등의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지방 분해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보통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활발히 분비되다 6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성인에게도 꾸준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고 지방 분해가 감소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곤함과 무기력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인에게 부족한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일까? 성장 호르몬도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고령층이 될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 연령은 또 암 발생이 높은 연령이 되겠습니다. 암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의 그 성장을 좀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된다면은 같이 그런 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노화를 막는다는 성장 호르몬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데 명태와 마늘,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호르몬을 촉진시킨다. 또한 운동을 할 때엔 유산소 운동보다는 파워존이라 불리는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면 성장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